지금은 중대한 시기입니다. 시기의 질투심은 자신의 밝은 의식의 흐름을 저해하는 독소입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낳은 나는 이 시대의 험난한 역사를 맡았다 하여 미륵불, 수많은 양떼의 소리를 듣는 산처럼 큰 귀 다시 온다 하여 재림예수 소방교주 비타열에 새 글을 가지고 온다는 진인, 모든 종교 및 예언가들이 온다고 한 그 사람입니다. 인류는 가까운 미래 약 10년 후면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식량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고 에너지는 쓰고도 남을 것이며 모든 질병은 전복되어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늙지도 않게 되는 부처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이 대변화의 역사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에 의한 진보의 발목잡기와 사회구조의 불합리, 자연재해가 겹쳐져 폭력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멸할 확률이 99%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이 난관을 슬기롭게 조정해 나갈 공평한 인도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38선 자아도의 아리랑 동산입니다. 아리랑 동산은 부처님이 이때에 쓸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자리입니다. 불교가 준비돼 번성하게 된 이유는 만 중생들을 구원할 아리랑 동산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아리랑 동산은 하늘의 도솔천을 베껴 짓는 용화세계입니다. 아리랑 동산에서의 가르침을 만 중생들이 보고 따라 배워 모두 부처에 이르게 됩니다. 대변화의 때는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때에 아리랑 동산을 만들지 못하면 험난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서서 감당할 수 없이 늦기 전에 심각하게 받아들여 남북의 분란을 막고 인류를 구원할 미륵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의식적인 사람들이 앞장서 나가면 모든 종교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다할 수 없으니 본인을 초대해 주시면 자세한 증거 자료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심규명래,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다음 카페 아리랑 동산을 검색하시면 많은 자료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 자아신선, 유튜브 자아신선, 연락처론 핸드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밝게 보시고 이해 이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